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재학 중인 20학번 정석영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무신, 화자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신 걸까요? 제가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 있는데 보통 남자친구 기다리는 사람들을 줄여서 곰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바쁘다 바빠 많은 현대의 삶을 대변하는 시 같아 인상 깊어 보았습니다. 실제 작가님의 하루를 배경으로 작성하신 시일까요? 저희 TV에서 보면은 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밈을 바탕으로 썼는데 저의 이제 일상 이야기도 5% 정도는 들어간 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재로 다섯 개의 시를 만들었는데,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시와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시는 대학교 2학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이기도 하고, 저희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 시이기도 해서, 그 시가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불투명하면 답답해하기 마련인데, 그 희미하고 불투명함으로 힘을 받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약간 사회생활 할때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약간,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처지인 불투명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조금 더 거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단어를 골라서 썼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라는 시는 삶에 대한 무료함을 느끼면서 쓰게 된시 같아요. 지금은 그 무료함을 이기셨는지 아직 이기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기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시를 썼을 때가 9월 초라 저희 학과가 이제 막 개강을 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쁘지도 않고 일도 없고 과제도 없고 이래서 주위를 딱 둘러봤는데 친한 애들은 다 군대에 가 있고 학과 애들도 조금 나눠서 다닌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전공 과제에 팀플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바쁨에 지쳐서 약간 살아가게 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바빠서 무료함을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같은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에 대한 불신, 진로에 대한 불명확함, 타인과 나에 대한 끊임없는 비교, 자괴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시달리며 시의 마지막 문단처럼 산다, 그냥의 상태로 1년을 보는 것 같아 공감을 하며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20대라는 직업, 미래, 그리고 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에 있기도 하지만 작품을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대면 활동들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우울감이 더욱 증폭되었다고 느낍니다. 때문에 정석영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 반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읽게 되어 좀더 심도 있게 작품을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코로나19 상황에 있어 어떤 불편함을 겪으셨고 그 상황에서 20대를 보내면서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교 1학년이 딱 됐을 때 OT를 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터져서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동기들도 한 8월쯤에서야 겨우 친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팀플도 대면으로 못했고 학교 축제도 못했고 여러 가지를 일을 못하게 돼서 저도 그때 굉장히 우울하고 무력하고 이랬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20살을 되돌아보면은 처음에는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풀리다 보니까 뒤늦게서야 약간 즐길 수 있게 되었던 그런 20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 지금 20살을 보내고 있는 같은 나이에 연령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나요? 조심하고 술 많이 먹어라. 기승전 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면서 팀은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과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이번 연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